예. 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저 우리 저 옛날에 장소빨 선생님 저 후계자로 저 만담을 또 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입니다. 자, 본인 소개하시죠. 네. 조금만 올려주실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사 부르다 보니까 오사모 그래요. 오민현 씨를 사랑하는 모임. 그리고 우리 서민자 선생님 떡집 부흥화 예술단. 그렇죠? 지금 제가 소개받은 만담가인데요. 우리 만담하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장서팔 고천자 예, 선생님 다 세상 떠나셨고 지금 김영훈 장서희 저 김경인 이렇게 해서 장서희 씨하고 저하고 만남을 하러 다닙니다. 네, 항상 자유과 정의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한 풍요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웰빙. 오늘 오삼호에 참석하시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미려 선생님을 대신해서 여기 회장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송혜 선생님이 오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보니까 돼지 고기도 있어요. 그리고 오리 고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 돼지 제가 성대면사로 여러분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돼지, 인간 돼지 아주 힘을 다신다. 예, 이놈아로 한 대가 한 감을 먹으시 떨어져. 그래서 길을 잡고 땡기니까 안 오겠다고 예, 옥돌 여기 예, 스테이지가 떠나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질러요. 이렇게 질러요. 네, 우리 김성을 우리 가수님도 저기 계시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만담을 한 통만 해드려야죠. 괜찮겠어요? 네, 가요하신 분에서 이제 만담을 하게 되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정말 이거 우리 잊혀져가는 만담, 그 시절 그 노래보다도 더 흥겨운 만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안에 가진 각성가인 사람들이 말다툼하는 부분 놀랐습니다. 아니 버스 안에서 왜 말다툼을 해요? 글쎄 버스 안에 빚어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서울리고 부딪히고다 싸이 나는데 만원 버스가 천원 버스가 됐다 이런 거다. 아니 만원 버스가 천원 버스가 되다니요. 글쎄 갑자기 버스 안이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요. 어머나머나 그래 다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 다구청 굳지를 말아요. 내가 숨을 돌려야 말을 하지. 글쎄 천지가 천호동에서 내린다 김치 발동을 밟았는데 김치가 김새네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 이놈아 이죽거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을 노리고 있던 도시가 노리고 있는 거더라고. 그래 소란을 피우는 와중에도 조이고 있던 조시가 하품은 하시에 턱을 쳤어요. 아니까 하시가 있다가 임마 조심해 임마 그러니까 임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네들이 말다툼만 해도 우리 임시 가지고 들먹거린데 우리 임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버텨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승리 급한 박씨는 박치기로 받아버리고 주씨는 주먹으로 후려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앉아있는 안씨의 안경을 쳐 떨어뜨렸거든. 아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마시는 말려 그리고 오시는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자시는 자세워 그리고 조시는 조심해 이랬는데 버스가 가로수를 꽝 하고 뒷받으니까 배신은 아이고 배 아파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신은 동달에서 피난다 그러니까 주선생이 있다가 주접들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그냥 주먹이 운다 그러니까 손선생이 아니 손가락에 처상이 났냐 주먹이 울게. 그러니까 하시는 밖으로 나가고 주시는 주저앉고 박시는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고시는 고개에서 내리고 동시는 동대문에서 내리고 서시는 서대문에서 내리고 남시는 남대문에서 내리고 북시는 북창동에서 내리고 안시는 안국동에서 내리고 옥시는 옥돌면에서 내리고 노시는 노량전에서 내리고 김치는 김포 공항에서 내리고 도시는 도망가고 온데 간데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씨가 있다 버스 안이 조용해서 좋구먼. 그러니까 기시가 기사인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동만대회 김경희였습니다. 저 장소희 씨하고 같이 오면 아주 잘해드리는데. 예, 대단히 합니다.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길면 그냥 쭉 들어와서 좋은데 오늘 이렇게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이하기도 이제 바쁠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저 장돌풍 씨께서 드라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준비됐습니까? 예.